영원한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뭐? 길이 보이네. 뭐? 길이 보인. 아 저거 보니까 그것도 올랐어. 비대면 데이트. 나 요즘 그거 빠져 살아 요즘. 안녕하세요. 귀여운 꼬마 아가씨, 나 오늘도 행복해지려고 당신한테 전화했어요. 보자마자 행복해진다. 아 이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준의 니곡 내곡. 이게 존나 킬링 포인트가 뭐냐면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이쁘다. 어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툴렀죠. 너무 이뻐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잖아. 내가 여기서 하신이 형 이거 봤을 때 어떻게 리액션인지 보여줄게. 제 이름 외자예요. 외자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죠. 아! 저거 싫어 싫다고 하는데 니들도 나중에 저게 준비된다고 하거든. 댓글 보면 아 싫어 어 좋아 근데 싫어 근데 좋아 아, 싫어 하면서 막. 안녕하세요. 까꿍. 많이 놀랐죠? 까꿍. 지금 그 표정 보려고 내가 놀래킨 거예요. 여보세요? 네? 안녕하세요. 너무 이쁘다. 생각보다 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. 몇 살이에요? 19살이요. 나이답지 않아요. 용돈 많이 받았어요? 아니요. 삼촌이 용돈 좀 줄까요? 아니요. 뭐 필요한 거 없어요? 아, 죽어주시면 안 돼요? 진짜? 창문 열고 혹시 먼지 착하고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? 띡! 어른한테 그런 말씀은 못 써요.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용돈도 주고 사탕도 주죠. 사탕... 사탕 준다고 모르는 사람들 가면 안 돼요? 선각을 포기한다. 개 좋지. 하신영 씨, 그것만 붙겠습니다. 제가 최준 소개해 준 후로 지금까지 최준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? 아, 저 방송에서도 같이 봤어요. 방송에서 최준을 중요하게 만들었다고요? 뭐 좋아했다니 다행이에요. 아, 최준 씨 과법인 거죠 이거 지금? 와, 준. 그 앞니 다 뽑아버리고 싶. 지금 혹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혹시? 아 기분 굉장히 좋아요. 잠깐만 나 봐봐요. 네? 까꿍. 아 정혜와 이건 아니잖아. 봐봐 더 죽잖아. 요즘 여성분들에게 트렌드라니까 최준은. 커피한 잔 할래요. 진짜 내가 설마 했다 진짜. 설마 이 사람이 미쳐버리지도 그걸 하겠어 했는데 갑자기. 아니 하신형이 비방용으로 이제 있을 때는 되게 깍듯하게 예의가 바라. 근데 내가 이거 몇 번 해주니까 진짜 주먹을 쥐고 치려고 그러더라고. 좋아하는 거에 싫어하는 거에 하신형 확실히 얘기해줘요. 싫은데 너무 좋아. 그가 너무 싫어. 근데 머릿속에 맴돌아. 저 이제 매니저 생겼거든요?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정혜영 군을 채용했습니다. 그런데 저 발기했습니다. 혹시 정현 부장님도 발기했습니까? 이러는 거예요. 어, 씨, 말하자마자 얘 카톡이 와서 뭐지? 이 새끼가 씨발. 안녕하세요. 일자리가 없어서 매니저 하고 있는 혜영이에요. 저희 대화 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어제 형 덕분에 처음으로 최준 영상을 봤는데 이거 힘드네요. 바보. 뭐야? 바보라니.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어때요?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 너가 해줘서 더 좋을까? 귀여워. 뭐야? 그 팔에 타투 귀여워.
선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? 선인장은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영향을 많이 흡수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혜영이가 뭐야? 내 선인장이 되어줄래요? 뭐야? 완전 귀여워. 혹시 바다 해자의 그 해 바다를 이용해서 만든 건가요? 센스쟁이. 센스가 넘칠거리고 있어요. 파도처럼 훌륭해요. 나 진짜 감탄했어. 이런 얘기 들으니까 혜영이 기분 좋아. 어? 나 아까 만났던 티를 똑같이 보였냐? 프리티. 그거 알아요? 세계에는 3대 공포가 있대요. 끝도 없이 넓은 우주, 끝도 없이 깊은 심해, 그리고 끝도 없이 넓은 제 이마가 있어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우리나라는 네 개의 바다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? 동해, 서해, 남해, 하나는 사랑해예요. 사랑해 완, 사랑해 영인가? 너무 귀엽다. 아, 혹시 유럽에서 먹는 쌀이 뭔지 알고 있어요? You love me. 아, 태영 씨, 이제 꺼져요. 아, 이거 누구한테 맡기지? 잠시만요. 아, 좀 참고 있는데. 네, 선생님. 네, 지금 방송 중인데 본인 캠 안 켜도 되니까 잠깐 페이스톡 가능하실까요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뭐야, 목소리 너무 멋있다. 어디 살아요? 당신 마음속 사거리 어딘가에 좀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. 현승님, 이번 달에 영상 개수가 조금 부족해서 죄책감 느끼고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랬었나요? 그래서 제가 거의 합당한 벌칙을 하나 내주려고 하는데 맡아보시겠어요?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컨셉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? 맞아요. 그거를 제가 와준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그거를 콘텐츠로 좀 사용하고 싶은데 8분 단 찍어도 좋으니까 우리 현승님이 편집해줄래요? 역경 컨셉을 저더러 편집을 하라. 아이 바보야. 그러니까 영상 개수를 조금 많이 했었어야지. 안 그래요? 아 그래요?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아니면은 완이를 보고 싶어서 계속 짓궂게 굴 건가?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편집하면서 편집 마지막에 솔직한 후기도 알려줘야 돼요. 알았죠? 지금 말하고 싶은데요. 안 돼요. 잠 못 잘 것 같아요. 안 돼요. 안 돼요. 그러면 지금부터 편집하면 되죠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지금... 들어가세요. 好きで好きで